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네, 오늘은 권순장의 브릿지 번외편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권순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아, 네, 그런가요?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은 해변이죠. 곽지 해변에서. 아마 우리 조상이 여기서 살았던 게 아닌가. 그런가요? 이까지 또 진출하셨군요. 아, 네. 어떻게 유목민으로 왔겠죠. 오늘 저희가 이렇게 그 권순장의 브릿지 번외편을 준비한 거는요, 우리 권순장님께서 인생의 이제 2막을 어떻게 펼칠까 하는 생각과 고민을 담아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제주도에 한 달 살이를 왔고, 그 한 달 가까이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 5월 말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한 달 살이 정말 잘하고 있고, 자신을 어떻게 성찰을 잘 하셨고, 앞으로 미래의 꿈을 어떻게 꾸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자, 권순장의 브릿지 일반인으로서 인생 2막을 여는 게 어떤 것일까 하는 고민을 담아서 문의차 이렇게 왔습니다. 제주도로 직접. 네. 감사합니다. 와주신 거는 굉장히 감사하고요. 걱정이 되는 건 저희 어머니가 아직 제가 제주도에 한 달 살이 왔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어머니한테 가셔서 구독을 지워버리시는 거죠. 이게 문제가 저희 어머니는 안 보셔도 네. 옆에서도 보는 사람이 네. 뭐 야야 너희들 제주도 갔다며 뭐 이러면서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곧 발생할 것 같은데, 지난번 자동차 할 때도 저희 일가 친척분들이 모르셨는데 이제 그걸 네. 보시고 알아갖고 수습하는데 좀 고생을 했고요. 오늘도 일단 찍고 나중에 수습을 편집을 해볼까. 아니 편집은 안 하고. 아니 됐고 오케이. 그래서 아니 지금 한 달 살이를 모셨는데 한 달 살이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고 계신가요? 아, 왜 오셨어요 진짜? 제가 작년 연말에 2021년 12월 31일 날 이제 제가 18년 동안 하던 일을 이제 그만두고 백수가 됐습니다. 몇 달을 이제 쉬면서 지내보니 아 내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일상생활에 네. 계속 있다 보니까 그냥 네. 뭐 애들 하고 있고 아침에 산에 갔다가 뭐 운동 잠깐 하고 그 일상의 반복이니까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제주도 한번 한 달 살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니까 하고 싶으면 해봐 뭐 이렇게 네. 이제 반응이 와서 이제 5월 초에 오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버킷리스트? 제주도 한 달 살이가 로망이에요, 꿈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그치. 하시길래 혹시 거기 가면 좋은 게 나올까? 정말 그게 가장 컸습니다. 사실은 일상이란 게 일상인데, 삶이란 게 삶인데 네. 제주도에 온다고 해서 삶이 확 바뀌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제가 그걸 느끼는 게 여기 바다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바다가 보이는데 처음에 왔을 때 바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도 걷고 저녁에도 걷고 왼쪽으로 걸어보고 오른쪽으로 걸어봤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굳이 뭐 그 바다가 그 바다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만 내가 왼쪽에서 보는 것과 오른쪽에서 보는 바다 풍경이 다르듯 이렇게 떠나서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여기 왜 왔나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서 후회하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 하면 너무 계획 없이 왔구나.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거기에 맞게 계획도 세우고 이럴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가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먹고 들어갔는데 1인분 안 되고 2인분 안 되고 2인분 먹고 오늘날 보면 있잖아요. 혼자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만 원 이상을 막 썼고 2인분 세 번을 먹었구나. 그래서 먹성이 되시니까 되는 거죠. 남기진 않으시잖아. 아 이제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2인분 시켜야 되는 집에 1인분 혼자 먹고 이렇게 있으면 그 생각만큼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먹고 나오면서 난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건가. 그래서 너무 계획이 없이 왔다라는 부분인데, 좋은 건 뭐냐 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되게 많이 알게 되었어요. 여기에 제가 대학교 후배가 여기에서 뭐 작은 사업을 해서 한 20년 만에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아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게 되었다라는 모습. 내가 제주도에 감흥이 받아서 내가 뭔가를 느꼈다라기보다도 그냥 제주도에 와 있는 후배, 관계인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배웠다. 오히려 나는 이런 걱정도 되는 거야. 제가 이제 2020년과 2021년에 어쨌든 약간 여운이 남은 21년이니까 그 퍼포먼스에 비해서 22년도에 형편없는 투자 퍼포먼스가 나오면서 야 이거 악동이 믿고 이거 인생 살겠나 이런 그 고민이 있었지 않을까. 아 생각났어요. 네. 제가 두 가지 목표였는데 책을 여섯 권 보자. 네. 여섯 권 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달 동안 절대로 내 주식 계좌를 열어보자 않으리라. 그걸 제가 지금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잘하셨네요. 떠나기 전이 좋았고요. 예. 떠나고 나서 지금 형편 없어졌어요. 많이 까졌나요?
진짜?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 한 달 깨진 것 치고는 역대급으로 5월 달에 아주 추천했어요. 할까요? 아, 그것도 회복되겠죠? 아, 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온다. 성경 말씀만이 아니고 투자에서도 뭐 적용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그거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안 보고 살 수 있구나. 안 보고 살 수 있구나. 사실 제주도에서 낭만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제주도 살이를 하고 싶어도 사실 되게 여유 있죠. 그러니까는 여행자로서 느끼는 제주도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생활인으로서의 제주도는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젊으신, 그러니까 20대 한 달 살이 오셨던 분들이 제주도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아 여기에 터를 잡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면서 거의 2년? 아니면 길면 3년이 지나서 거의 육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네. 그분들의 이유도 2년 동안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삶의 미래가 저 보장이 안 된다. 통장을 보니 벌어놓은 게 없는 거야. 네. 보세요, 여기에 방값. 아까 말씀드렸지만, 먹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심지어 그, 임대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이나 뭐 경기도 주요 지역에 비해서 임대료가 훨씬 비싸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도 현실의 벽에 무릎을 꿇고 이제 가시는 부분들이고, 성공하셨던 분들은 육지에서 이제 소득이 꾸준하게 창출되도록 만들어 놓고 오셨던 분들이 여기 와서는 심심하니까 소울거리 삼아서 뭐 간단한 어떤 것들을 배우러 다니고 이러면서 사시는 것 분들은 완전히 만족하시는데 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외지인들이 하나는 요식업 뭐 커피숍을 포함한 요식업 또 하나는 숙박업 이 두 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많은 커피숍과 이 많은 숙박업소에 내가 그 육지에서 돈을 좀 들고 와서 오픈을 시킨다 해서 썩 그렇게 경쟁력이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미 많이 비싸고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낭만과 새 삶을 누리려고 왔던 사람 여행객으로서 왔던 사람이 자리를 잡는 것은 여행객을 서빙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는 한 달에 가능할 수 있으면 1년에 뭐 한두 달 정도 살면 참 좋겠다. 네. 거기에 전제 조건은 난 어차피 지점장님께서 노후를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여기만 이제 쳐다보고 성과가 좋을 때는 오고 네. 성과가 나쁠 때는 뭐 촌으로 가죠, 뭐. 의성으로. 가고, 예, 의성으로 가서, 뭐, 부모님 효자 코스프레, 한번 하고, 이렇게 이제 삶을 한번 살아볼까. 네. 라고 이제 고민 중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너는 도대체 여기에 뭘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요즘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한 얘기는 그냥 나다운 삶을 살고 싶다. 특별한 삶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저렇게 사는 게 맞아.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 제주도가 좋으면 1년에 한두 달 정도 제주도에서 지내고, 또 육지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그럼 돈은 어떻게 벌래? 그러면 뭐 적게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아 내가 어떤 돈이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해 놓고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남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고 편해. 그렇게 해서 너가 언제든지 뭐 온다 그러면 나와 함께 편하게 지낼 수 있어. 너도 내가 사는 게 맞아. 너같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해본 적 너 돈 얼마나 벌었어? 뭐 아파트 사는 게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계속 살아갈게. 가끔씩 나랑 함께 할 수 있을 때 같이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여기 와서 잃어버렸던 꿈이라 그래야 되나? 제가 한때는 문학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저희 부모님 뭐 대충 아시겠지만 제가 유학 출신이지 않습니까? 경북 의성에서 대구로 초등학교 때 유학을 왔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대학교 갈 때쯤 저 글 쓰는까지 얘기했다가 차라마 욕 바가지 얻어먹고 밥 못 먹고 산다. 그렇게 해서 뭐 타협을 받던 게 신문 방송학과 가면 글도 쓰고 월급도 받고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제 능력의 한계. 성적이 안 되니까 거기를 못 가고 이제 경영학과를 가서 쭉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기 오니까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애들이 아빠는 거기 가서 도대체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중학생인데 이런 거죠. 아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야 용준아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했으면 아빠는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왜 나는 못하게 해? 라고 했을 땐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애한테 그냥 이렇게 편지. 아빠는 뭐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아까 전에도 뭐 이렇게 아빠는 오늘 한 달 만에 유튜브를 촬영을 하려고 그래. 근데 너무 새카맣게 타서 화면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이제 글을 적고 있는데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내일 그리고 이제 그걸 제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아 맞아. 내가 이걸 좋아했었지.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시간이 너무나 잘 가는 거예요. 글을 쓸 때? 네, 네. 그래서 아까 쭉 다 연결시켜서 아 자본 소득이 되고 그러면 내가 글을 쓰는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 와서 어떤 소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뭐 이렇게 출판을 해서 어떤 큰 돈을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책을 소설책을 뭐 쓰는 거예요. 소설이든 수필이든 적어서 한 3,000권 정도 출판사에 제가 돈을 갖다 주고 쫙 제 이름 대고 인쇄를 하는 거예요. 500권만도 해줍니다. 아 진짜요? 네, 500권도 해줍니다. 그럼 만나는 이미 출판을 해봐서 아, 네. 그래서 네.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쓴 책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뭐 졸필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드리면 그러면 내가 어릴 때 꿈꿨던 뭐 책을 써보거나 글을 써보는 일을 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가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네. 한 달 동안 이렇게 쭉 의식의 흐름대로 살아오면서 네. 느꼈던 그런 감정이죠. 사실은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서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을 지금 지적을 해주신 건데 자기가 선호하는 걸로 해서는 먹고 살기가 힘든 시스템이잖아요. 이렇다면 자본주의 시스템을 부정하고 사는 게 옳은 것인가?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사는지 않는 한 자본 시스템 안에 있다면 결국 일정 부분 타협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선호하는 거는 선호하는 대로 하지만 먹고 사는 시스템은 또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호했던 일과 내가 먹고 사는 일은 전혀 다르죠. 확실히 저도 아까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저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잘 사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이제 돈 걱정 없이 사는 세상을 꿈꾸고 저는 미래도 무의한 분명히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은 사실 그거랑은 좀 거리가 멀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흔한 얘기지만 잘해야 되는 것 잘해야 되는 것과 방금 하셨던 말씀 아 자본주의는 받아들여야 된다. 돈이 중심인 세상인 건 맞다. 다만 휘둘리지를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의 중심을 잡아야 되고 누군가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러죠. 그럼 뭐가 맞는 건데?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데? 라고 제가 되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 나는 누구에게 너가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야 너는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뭐 제주도에 그렇게 가서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또 물어보세요. 먹고 살만한 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뭐요? 대답을 잘 안 해요. 그건 안 가봤으니까 잘 몰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20억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제가 또 물어봐요. 집 있고? 집 빼고 20억이야? 아니면 집 있고? 그럼 집은 당연히 빼야지 라고 한다면 그러면 집 빼고 현금 20억. 현금 20억에 돈이 있어야 되면 그 정도만 있으면 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니? 라고 하면 또 아니래. 왜?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결국은 그건 욕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이 욕망을 자극해서 사람들로 열심히 살게 해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게 하는 건 자본주의 시스템의 악마적 장점이죠. 악마적 특성이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삶을 보장해주는 시스템 분명히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부족한 점이고 또 하나 제가 이 돈을 버는 세계에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벌으면 그게 계급인 줄 알아. 그거는 천민이죠. 천민적 자본주의를 바로 거기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나의 계급을 결정짓는 거는 그건 정말 천민적인 거기니까 그거는 내려놔야 되고 벗어나야 되고 그걸 못 벗어나면 돈의 노예인 거지. 돈의 주인이 아니고 노예인 거니까 그렇고 결국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욕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식시장도 똑같은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관찰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도 대부분 욕망 관리가 안 돼요. 욕망 관리가 안 되면 수십억 수백억 벌어다가도 다 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방법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가장 빠르게 돈 버는 방법은 뭐냐면 정말 확실한 종목 하나 찍어가지고 신용풀로 걸어가지고 돈 버는 게 가장 빨라요. 수십억에서 수백억 사이를 그게 가장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욕망을 중간에 절제하지 않고서는 끝까지 제대로 간다? 되게 쉽지 않은 얘기야. 정말 만에 하나, 수십만에 하나, 수백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거고 대부분 다 어려워지죠. 그 우리가 2020년 3월 달에 경험했죠. 그때 그 코로나 폭락 때 그런 분들이 다 날아갔거든요. 진짜 많은 숫자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리고 또 일반인들도 주식시장에 뛰어들 때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은퇴하고 싶고 젊은 분들은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고 놀고 먹고 싶고 하거든요. 그런 기저 자체가 주식시장에 딱 실패하는 기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본주의 시스템, 특별히 자본주의 시스템의 극단점인 금융, 투자 이쪽에 왔을 때 성공해서 살아남으려면 자기의 욕망을 조절해야 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도 뭐 말도 안 되게 높게 하지 말고 사실은 연간 수익률 30% 이상을 꾸준히 내려면 거의 미치광이로 살아야 돼요. 진짜 뭐 툭 물어보면 그 회사 주르륵 나오고 툭 물어보면 두루룩 나오고 진짜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주요 기업 수백 개를 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고 업종별 특성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도달하기 힘든 일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뭐냐면 무조건 장이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장이 상승해야 그런 기회가 가끔씩 오니까 2020년 그 3월 달 이후처럼. 근데 그런 기회는 가끔씩 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또 타이밍을 잡으려고 그러지. 그땐 기회 잡으려고. 타이밍이 잡히나 안 잡히지. 인간의 본능과 욕망과 공포심이 욕망 뒷면 앞뒷면 욕망과 공포는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은 건데 욕망을 하면 항상 공포가 따라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닌 거고 내가 내 삶을 얼마나 만족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물건으로서는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시계 이런 거 사면서 아 내가 성공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걸 찾는데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이게 시작이구나. 이게 또 다른 세계에서는 이게 그냥 아 너 입문 코스야 라고 하는 거에서 아 이거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고 돌아보니까 굳이 그건 나에게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참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저는 그만큼 필요하지 않고 이 정도만 있더라도 충분히 만족하고 혹시나 그게 더 있으면 좀 좋은 쪽에 쓸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이제는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 내가 살 만큼 요만큼은 벌어놨는데 이만큼 됐으면 내가 기부를 하든 뭘 하든 해야지라는데 지금 요것도 뭐요? 위태위태하니까 아, 뭘 한번 더 해봐? 아니야 조금 적게 써. 적게 쓰고 그러다가 아니야 아직은 한 번 더 뭘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네. 이렇게 왔다 갔다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삶은 어느 수준에서 제어를 하고 만족함을 느끼면서 사실은 뭐 잘 먹어도 살 빼려고 또 운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는 제한을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면 그건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세상을 유익하게 바꾸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익을 끼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정말 시도해볼 만한 의미가 있다. 네. 제가 제주도 오면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농사철이 바쁜 시기거든요. 자식 된 도리로 부모님 바쁘니까 시간적 여유도 있으니까 시골에 가서 부모님 맨날 뭐 힘들게 농사 짓지 말라고 말은만 하지 말고 부모님 일 도와주면서 촌에서 농사 지어서 태울 수도 있는데 저는 뭐요 그 선택은 하지 않고 제주도에 이제 와갖고 뭐 혼자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아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라고 하면서 저희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 유업 시간 때쯤 드리죠. 엄마 뭐 하는데 막 이랬다가 잘 있지 이러면 그래 엄마 애들 이제 학원 갔다가 곧 올 시간인데 이러고 전화를 끊는단 말이에요. 이거 저희 엄마 보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거기에서는 아 내가 왜 나는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러 가지 않고 여기에 와 있는 걸까? 저는 그거는 뭐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인생은 포기해야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선택은 항상 포기를 전제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선택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니까. 주변에 이제 열심히 살았던 사람 중에 자기가 부서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때 많은 사람이 말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럼 제가 약간 이제 그때 종교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게 옳은 사람 아니냐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지금 한 10년 전 지났는데 그분들이 말렸던 게 좀 고마운 거야. 왜냐면 내가 있어야 다른 어떤 걸 도모할 수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내가 지속 가능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단련시키고 여기서 내가 성장하면 또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더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십몇 년 전에 그런 결정을 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기서 다 태워버렸으면 중간쯤에 내가 인생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태웠을 때 나는 이렇게 인생을 태워버렸는데 나에게 남은 게 무엇인가, 이게 정말로 보람이 있었던 것인가 하고 고민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타인을 위한 그렇게 대단한 일을 못했지만 도모가 되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 한 3년에서 5년 더 지속하면 정말로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몽골에서 사진이 왔습니다. 아 진짜요? 나무 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정말 오롯이 존재하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순간순간 생각이 이거 참 좋아하는 거야. 이거 내가 싫어하는 건데 왜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제가 이 나이에 20살의 권순장이 아닌 이제 40대의 권순장이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관해서 조금씩 이렇게 빚어나가는 것 같은 생각은 해요. 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인 거는 맞는 것 같고 내가 큰 준비가 없이 온 것 치고는 많은 걸 얻어가는 시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제주의 제주사리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냥 조금 이렇게 빚을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거고, 또 이제 돌아가서 이제 육지 사람들 만나면 제가 얼마나 제주도민처럼 변했는지를 알게 되겠죠? 아니요, 육지 가면 일주일만 바뀔걸요? 피부색이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제 나름 한때는 화장품 장사했다는 사람인데 선크림도 안 바르고 다녀갖고, 그래서 선크림 꼭 발라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은 저도 꼭 했습니다. 저도 어제 버프를 안 하고 선크림만 바르고 다니고 탔는데 해가 세진 않아서 그런지 별로 안 탔어요. 무서운 거더라고요, 선크림이. 네. 오늘 저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 일반인 권순장의 제주도 한 달 살이 한번 정리할 시간 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한 달 살이를 한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태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낭만적이고 어떤 썸띵 뭐 이런 것도 사실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뭐 감동은 다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검은 돌 일주일 내내 보시면 난 흉측해 사실은. 난 이거 검은 돌 안 좋아하거든. 무섭잖아요. 별로. 그리고 뭐 제주도의 에메랄드 바닷빛 한 이틀만 열심히 보시면 그늘 밑에 들어가시게 되실 겁니다. 한 달 살이가 특별한 어떤 거는 없었지만 역시나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이런 거 같아요. 인생에 있어 갖고 한 달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부모님 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20년 동안 돌봤는데도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한 달 만에 무언가 큰 변화를 이루겠다라고 여기 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쉼.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서는 뭐 꼭 한 달이 아니더라도 좀 여유 있게 이런 여행을 오는 거는 뭐 저로서는 제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해보라고 추천은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려면 여러분 현금 흐름을 만드셔야 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시려면 만들어 놓는다며. 좀만 기다리세요. 자, 욕심 버리시고 투자 수익률을 낮추시고 길게 모시면서 계좌는 안 열어보고 그렇죠. 계좌를 가능하면 잘 안 열어보셔야 되죠. 그리고 열심히 현재 매일같이 열심히 분석하시고 역시 그러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증시각도이TV에서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의 여유 있는 삶을 위해서 계속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제주도에서 저의 한 달 살이를 주제로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저 인간은 좋겠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해보고 나니
마무리될 즈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뭐 대본도 없고 미리 준비된 질문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해드렸던 거고요. 혹시나 다른 데는 잘 모르고 애월이나 한림 쪽에 맛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댓글로 정말 다 제가 돈 주고 사 먹었던 데니까 아름의 뭐예요.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맛있는 저녁을 네, 이렇게 출연하셨으니까 출연해주셨으니까 출연비로 저희가 맛있는 저녁을 오늘 저녁이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맛있는 저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무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육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